언젠간 뭐였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 다음 대사가 뭐지? 방송 키고 최장으로 쉰 것 같아, 그지? 처음에 방송하고 거의 처음에는 매일 1일이었잖아. 이 사람이 자극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내가 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다가 한 1년 어느 정도 지난까지 생활이 되네. 편안해졌어. 그러다가 또 쉬었더니 내가 방송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라이브나 킬까? 안 하게 되고 할 건 지금 무궁무진해. 아직도 지금 책 리뷰도 해야 되고 이제 뭐 테크도 할 건 많은데 일이 많았잖아. 자기는 알잖아. 뭐 이렇게 할 게 많았어. 왜냐면 5월은 또 뭐 이것저것 신고도 해야 되고 뭐 많았어. 뭐 주식 잘 가는데 뭐. 야, 주식이 지금 좀 조정받긴 하는데 와, 쫙쫙 가네. 난 사실 행복하거든. 너무 좋거든. 속마음은. 행복하면 안 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면. 왜냐면 주식 비중 맞춰 놨는데 남아있는 주식들, 나 주식이 더 많으니까 아직은 올라가는데 더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 좋아. 그래서 조금 줄이는 거야. 그래도 즐거운 척을 하면 안 돼. 여기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어차피 진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와, 그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나 망하러 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요즘 연기를 배우잖아. 이럴 때 속으로는 좋지만 이제 슬픈 표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좀 위로를 해줘야 돼. 즐겁잖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냥 즐거운 거 아니야? 슬퍼 보이지 않아? 내가 웃는 게 아닌 거 같은 거 그렇지 않아?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좀 괜찮아. 사람들이 아니 실물 경제하고 이거 이렇게 벌어지는데 왜 주식은 막 이렇게 오를까 할 거야. 내가 만약에 이게 실물 경제라 이건 너무 떨어졌다, 버블이다 생각하면 어떤 포지션을 취했겠어? 팔았겠지. 다 팔았겠지. 다 팔았겠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챙겨 놓은 거야. 안전 구간에 들어간 거만 조금 챙겨 놓은 거야. 이게 시장은 어떻냐면 오늘 또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지금 또 막 이런 왜 시장이 오르는지에 대한 막 뷰가 있을 거야. 난 안 봤어. 어차피 무슨 얘기 할지 사람들 다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장에 돈은 많고 메이저들이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해. 메이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집행을 한단 말이야. 시장을 컨트롤, 드라이브를 해. 그러면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이 딱 들어가. 지금은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 주식 비중이 100%야, 100%. 거의 90%, 100%야. 지금 추세 추종하는 형들도 맞아. 방송 보면서 그러고 있어. 그래. 그럼 그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 붙어가지고 쩍쩍쩍 날아가잖아. 그 날아갈 때 있잖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눈치가 빠른 순으로 대중이 막 붙게 돼 있어. 나 눈치가 가장 늦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꼭다구야 사람. 막차 타는 거야, 막차 타는 거. 그 막차 탄 사람들도 좋은 종목을 사고 끝까지 갭이면 먹는데 또 막차 탄 사람들, 그 정도 지능 있는 사람들 괜찮은 거 사겠어? 아니지. 그때 핫한 것도 이제 같이 하고 확 벌어진 거, 같이 레인지는 여기인데 여기 있는 걸 막 산단 말이야. 그게 무한반복이야. 그게 무한반복. 이건 앞으로 100년 뒤에도 그렇고 1000년 뒤에도 그럴 거야. 왜냐면 사람의 이 알고리즘, 타고나는 알고리즘이 100년 뒤, 1000년 뒤에 바뀌겠어? 안 바뀌어. 우리는 내가 얘기했잖아, 방송 처음 할 때. 구조, 인간 본성, 자본 생태계. 인간 본성이 자본 생태계를 만든다니까. 거기서 어떤 구조를 짜느냐에서 수익을 내는 거야. 자, 우리는 안전구간에서 했잖아. 그 다음에 안전구간 벗어나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줄였잖아. 어느 정도 다 까는 게 아니야. 왜냐면 원체 우리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어도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채워놓는 거야. 사실 바닥에서 겁나 털린 것도 많아. 완전 개털린 거 있어. 눈물 나는 거 있어. FST 이런 거. 이거 바닥에 조트브라 막 우리 막 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우리 막 100% 넘었을 때 팔았거든? 팔고 또 거기서 한 배를 더 올라갔어. 근데 이게 저평가라는 게 봐봐. 바닥에서 이게 두 배라는 거 엄청난 거야. 너 강남 집값을 생각해봐. 20억짜리가 10억에서 20억이면 그자 저평가에서 고평가 영역까지 이걸 완전 뚫었을 거 아니야. 근데 주식은 이게 레인지가 엄청 크다니까. 그래도 바닥에서 막 더블 올랐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3월 19일 날 지금 승부를 봐야 된다고 막 글을 올렸을 때는
이건 진짜 안전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 그래서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조트는 어떻게 하고 있냐. 파는 건 팔긴 파는데 조금 느슨하게 줄이고 있어. 그리고 막 날아가는 것 중 좀 남겨놓은 거는 그냥 지켜보는 거야. 조정 오든 말든. 왜냐면 싸게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났는데 이미 저거는 챙겨놨고 나머지는 이제 더 올라가서 슈팅이 났는데 한번 좀 지켜보다가 버블도 있으면 버블도 조금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사. 지금도 조금 사.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뭔 얘기냐면 지금 한쪽으로 막 쏠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내가 좀 세팅할 섹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방방방 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조금 수혜 좀 봐야 되고 실적도 괜찮은데 좀 오히려 뭐 누우면서 막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거 실적 분명히 좋은데 이거 왜 멀어지지? 이거? 이런 것들. 지금 조금. 주특은 조금 하루에 10주 막 이렇게 사는 거야. 시간이 멀었어. 사람들이 주식은 너무 사람들 급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 6월 왔잖아.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 한 5달은 내가 볼 때는 좀 여유 있게 이때는 그냥 스윙 그냥 그거 올까 빠사 좀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니 난 그렇게 한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야. 항상 지금 내가 정답이고 내가 주식을 잘하고 뭐 했으면 여기 이 시골에서 내가 이 지금 여기서 이거 왜 안 따냐고 곰팡이. 돈이 부족해서 그래? 돈 줄게. 100만 원 줄게 닦고. 알겠어. 나 못 닦으면 200만 원이야. 알겠어. 그래픽을 못 치우고 그러지. 그래픽 안 돼. 손으로 닦고 손으로. 어디서 꽁수를 치려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말 정정당당하게. 이 집을 찾아가. 닦고 그럼 사진을 찍어. 도배를 해줘 니가. 그렇게 하면 돼. 저도 조금 산다. 나는 정말 이번에 전략이 너무 좋았던 게 팔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막 갔는데 어제 미국이 개폭등한 거야. 그동안 미안하더라고. 미국에 불쌍한 형이 있어. 시골에 사는 형 버핏이라고. 그냥 손절치는 걸 막 받아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이거 밑으로 터는데 이거 왜 안 빠지는 거야. 이거 왜 안 빠지는 거지. 희한하네 이거. 한국에 냉철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아니요, 어제 특히나 우리 그때 한 잔이 사 모았던 거, 테크즈는 초반에 너무 날아가가지고, 얼마 못 모았어. 거기서 배팅을 딱 때려야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읽고, 난 테크즈들이 이렇게 진짜 좀 슈팅 크게 나올 줄은 몰랐고, 길게, 우리는 길게 잔잔잔 모으잖아. 안 망하고 이제 괜찮은 것들, 이제 괜찮은 회사 위주로 이제 모았지. 뭔지 다 알아. 다 알아. 우리 저 가입자 형들은 알아. 왜냐면 가입대 이런 거 하니까. 또 우리 또, 주말에 또 할 거 아니야. 또 이제 소외주들 중에 뭐 이쪽이 좀 괜찮지 않아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지금 LNG주 오늘 막 모르겠는 지금 하지만 LNG주 엄청 소외돼가지고 맨날 가입자 라이브 하면은 아 LNG주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번에 아무도 안 물어봐 또. 이거 이제 지금 아니 지금은 안 물어봐요. 지금은 희한해.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사람들 관심은 없어. 이 가격만 보는 거야. 내 옛날에 작전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얼마나 웃긴 작전하는데 보면 그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자 잔잔한 고요한데 이제 뭔가 이제 모멘텀 있는 막 그런 게 있어. 거기서 매수 버튼 툭툭 위로 있잖아. 축축 이렇게 착착 하잖아. 그럼 탁 하면은 보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 우르르 막 종대 이거 뭐 그 팔이라 그래. 팔이야. 팔이 봐. 탁 후루룩 들어와. 아주 옛날에 상한가가 5%였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15%야. 지금은 30%지만 15%잖아. 딱 막아놓으면은 안전하다. 이거 내일도 상한가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이제 쳐다보고 있겠지. 야, 팔 때 봐라. 상한가까지 딱 몰린 상태에서 자기 물량을 싹 빼면서 걷다가 있잖아. 그 몽탱 있잖아. 맹탱 물량을 확 쏟아내잖아. 그러면은 그 후두두두두 후두두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매물이 그냥 야 이거 상 깨졌다면서 막 매물이 후루룩 그 막 본전 막 5% 막 떨어지고 막 마이너스로 반대인데 그 위에서 팔았던 거 있잖아. 그거 다 다시 사더라고. 톡 치는 건 후두두두두 위로 짝 해주면 우와 하면서 몰려들어오고 그게 그런다니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뭐 우리 안 아삽잖아. 뭐 FST 뭐 200% 300% 400%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좀 더 이따 팔 거야. 돈만 팔아도 우리 집 청소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집에 뭐 창문도 좀 닫고 할 텐데 아쉬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 왜냐? 나도 닌겐이니까. 근데 마음을 비워야 돼. 처음에는 뭐 그게 아쉬울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아쉬울 것 같아. 안 아쉬울 것 같아. 계속 아쉽겠지.
너무 오래 본 것 같은데 냉철 TV? 계속 아쉬워. 근데 그러고 하는 거야 그냥. 아쉬워 하면서 하는 거야. 먹었으니까 됐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겉으로는 이제 먹었으니까 됐어 하면서 이렇게 좀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쓰린 거. 먹었으니까 됐어. 느껴져? 느껴질 것 같은데? 느껴져. 연기 이 정도야. 불러만 줘 이제 지금. 영화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게 주식이야. 이게 투자고. 미국은 이게 계속 성장할 거니까. 한 주도 안 팔았어? 계속 늘어나? 조금씩. 또 배당 받으면 또 사고. 매달 또 배당 들어오잖아. 좀 사고. 한국 주식들은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이런 심리, 이게 나는 주식에도 원래 이런 거구나 한 거야. 근데 몇 년 전부터 미국 시장 봤는데 안 그렇더라고.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와. 뭐 작전 중 후루룩 하면 후루룩 안 해.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내가 볼 때 기관들 선수들이 좀 많이 있고 기관들 자금들이 원체 많고 그 기관들이 이제 좀 확고한 투자에 대한 그 철학들이 있어. 그걸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데 우리는 안 그래. 뭐 PI든 뭐 풀업 트레이더든 뭐 그냥 기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야 이거 상 깨졌다. 야 빨리 깔아. 막 이거 이거 무슨 기관이 맞아 이런다니까. 나 기관형들한테 많이 받아. 네 기관에 있는데. 아, 형이 나를 좀 가르쳐줘야지. 나 방구석에서 이렇게 지금 찢어진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뭘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러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오버슈팅. 어저께 우리 상한가 두 개만 나왔어. 어저께 꾹 참다가 내렸지. 텔레그램 멘트로. 내일 오전 시초가로 까세요. 전량 매도하세요. 딱 오늘 마이너스. 시초가 오늘 마이너스 쫙 빠지잖아. 시초가에는 한 6%? 7% 딱 올라가더라고. 근데 쫙 빠지잖아.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기다림, 그 순간 찰나가 중요해. 이게 진짜 좋은 회사인데 그때 못 팔면 이게 돼. 아니, 미국은 안 그렇거든. 조트버랑도 밤에 술 마시고 놀다가 이제 형님 뭐 주식 사야지. 아, 내일 사. 뭐 그래. 어제만 특별하게 오른 거야. 그렇게 잘 안 움직여. 그렇게 올랐어도 다음날 또 사는 날 나오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막 벌써 이 레인지가 15% 막 20% 막 상한가도 가고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이미. 그 약간의 뷰가 딱 바뀌면서 쏠림이 일어나면은 파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렇거든. 근데 그 미국은 그렇진 않아. 어딘 다 파는 회사가 있고 경기 민감주 이런 회사는 절대 그런 움직임을 안 해. 우리 어저께 상한가 간 회사 제조업에다 경기 민감주였어. 그 미국 테마주 뭐 이런 거 들어봤냐? 미국 테마주. 미국의 스티브가 아이 좋은 거 있어. 야 사봐 사봐. 어제 어떤 형한테 전화 와가지고 좋은 종목 있다고 추천받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어떤 거 같아? 뭔데요? SNS택이라고. 그 종목이 작년 초부터 딱 10배, 거의 10배 올랐어. 3,000원에서 어제 3만 얼마. 오늘 겁나 빠져. 아니, 회사는 좋은데 SNS택 이제 블루투스 개발해. 그러면 이상하게 꼭지라니까. 그냥 형 이게 회사는 좋아. 회사는 좋아. 그리고 맞아 그거 맞아. 블랭크 이거 뭐 일본하고 그 블랭크 마스크 이거 해가지고 얘네 그거 좋아지고 뭐 독보적인 것도 알아. 가격. 근데 대중은 가격을 못 보잖아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갈 것 같아. 야 10배 올랐는데 이제 20배 갖고 30배 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삼성전자 막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삼성전자는 뒤집혀?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좀 비싸다.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 주주들 뭐 그거 안 좋아. 회사 너무 좋아. 회사 되게 좋고 뭐 성장도 좋은데 가격이 좀 먼저 가거든. 내가 들고 있는 것들도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좀 털리기도 하고 위에서 잘 판 것도 있고 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좋아지는 건 이제 내년이야. 근데 이제 오늘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다. 근데 주가가 이제 먼저 갔다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하고 내년까지 쉽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그래. 이게 사람이 이 시간이 이 주식을 하면 이거 주식하는 사람 또 맞아 나 이거 맞아 나오나 안 나오나 봐. 이게 맞아 무조건 나와.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공간이 뒤틀려.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기 전에는 시간이 참 잘 갔는데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시간이 안 가. 다음 분기 실적 이거 3개월 왜 이렇게 안 가지? 실적 좋은 거 안 가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거 내년 이거 뭐 대박 나 이거 신사업 막 하고 있어. 이거 공장이 왜 이렇게 안 지어지지? 공장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나쁜? 왜 시진핑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화장품 엔터 막 지금 들고 있는데 왜 진핑이 안 오냐고? 진핑이 빨리 오라고 막 내가 밥도 사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생각보다 길어. 그 타이밍을 재는 게 좀 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게 내가 볼 때 실적 나오는 것보다 너무 땡겼다. 이게 땡기거든. 너무 땡겼다 싶으면은 좀 줄이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봐. 뭐 기다릴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게 각자의 전략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경우에는 줄였다가 이제 좋았던 케이스도 있고 줄였다가 잘 횡보하다가 그때 또 더 터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나는 줄였던 게 더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게 종 밑에 풀이 많아. 지금 또 살 것들이 막 또 생겨. 최근에 막 소외받고 이 좋은 장에서도 있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 놓는 거야. 지금 우리 막 시장에서 판 것들 있잖아. 개고생했어. 개고통받은 종목 때 LNG 종목도 개고통받았고 반도체 왜 안 가요? 딴 거 다 갔는데 왜 반도체 안 가요? 반도체 왜 안 가요? 봤어 못 봤어? 개고통받았다니까.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누워있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음식료들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다 있는 거라고. 지금은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더 올 수도 있어. 버블은 얼마나 더 커질지 몰라. 딱 뉴트럴만 해놓고 하면 돼. 그냥 딱 내가 원하 자꾸 영향 받지 말고 버핏 형이 뭐 했다 뭐 하워드 뭐 누가 뭐 했다 영향 받지만 나만의 기준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내가 딱 수익 낼 것만 딱 하면은 그냥 나는 그게 좋았어. 그래서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탓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이러고 살래. 내가 행복한데 뭐 행복하면 되잖아. 아 행복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정신승리 하겠다는데 뭐 나는 좀 정신승리 좀 하면 안 되냐? 그래 안 그래? 다음 학생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일로 오세요. 인사나죠. 우리 다람쥐. 우리 다람쥐가 감기 걸려가지고 요새 계속 쉬고 있어요. 다람쥐 인사. 네. 아이고 예뻐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아이고 역시 자본의 힘이야 이것이.